지난주간 비가 내려서 눈 산행을 기대하고 아이스하우스 캐년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평소에는 주차자리가 없는 곳인데 오늘은 무척 한가합니다. 시작 지점부터 얼음으로 덮여 있어 크램폰을 착용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아이스하우스 캐년은 사이사철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져 엔젤리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1마일 지점에서 체프맨 트레일과 길이 나뉩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 사방이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2마일 지점을 조금 지나면서 클럼바인 스프링이라는 약수터를 만납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맛좋고 시원한 약수가 흐릅니다. 산 위로 오를수록 눈이 더욱 두터워집니다. 3마일 지점에서 체프맨 트레일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마운틴 볼디가 아주 멋집니다. 아이스하우스 캐년 새들이 보입니다. 새들에서 여러 갈래로 길이 나뉘는데요. 오른편으로는 빅혼과 온타리오 봉으로 오를 수 있고 왼편으로 가면 팀버 마운틴 정상으로 가게 됩니다. 새들에서 얼음을 뒤집어 쓰고 묵묵하게 견디는 소나무가 든든해 보입니다. 하산하는 길에 바라본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겨울에는 눈과 얼음이 있어서 크램폰, 하이킹 폴, 털모자, 장갑, 두터운 자켓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새들까지는 왕복 7.2마일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눈 산행은 눈이 오고 난 후 햇볕이 쨍쨍한 날 하는 게 좋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때는 방향을 잃을 수 있어 산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겨울철에 마운틴 볼디와 아이스하우스 캐년 지역은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안전한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